자, 산미 갈치입니다. 산미 손가락 4개, 5개, 5개, 6개 되는 거고요. 자, 요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좋은데요. 다 손가락 5지 됩니다. 이것은 더 좋네. 5개, 6개 막 나오는 두께입니다. 통통하고요. 호랑지가 지금 요렇게 상자 바깥으로 한참 나와 있습니다. 자, 산미 갈치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신미, 신미 갈치입니다. 자, 3.5지, 4지. 4지 나오는 사이즈. 자, 이렇게 마리로 나가는 것들은 사이즈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 약한 부분은 좀 나간 것도 있고요. 여러분 또 봐볼게요. 여러분도 손가락 4개 나오는 사이즈. 4지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신미 갈치. 하나족입니다. 지금 엎어가지고 담고 있어요. 다섯 상자 했습니다. 평균적인 씨알이 괜찮네요. 이 씨알은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 씨알은 23cm, 2cm, 1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중간들은 19cm, 이 정도 19에서 20cm. 여기 위에 조금 있는 것들은 씨알이 괜찮고요. 속은 속씨알 18cm, 18cm 왔다 갔다 하겠네요. 평균적으로 17cm. 이것은, 이놈은 19cm, 이놈은 19cm. 평균적으로 18에서 19cm. 평균 씨알이 괜찮습니다. 아주 잔놈입니다. 많이 없네요. 그래도 한 걸 저기 빼놨어요. 저렇게 한 상자를. 저렇게 깡치들은 차가 있고, 바라족입니다. 160미족입니다. 무난한 사이즈.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입니다. 140미, 160미. 가장 많이 찾고요. 사이즈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상처난 것들이 있어요. 우아리셀 거의 비슷합니다. 100미 밑으로는 다 비슷한 사이즈. 총 15.5kg를 한 상자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냐 기준으로. 160마리에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두 마리 부족할 때도 있고, 한두 마리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60입니다. 자, 완전 큰 사이즈. 거의 5석 쪽이 넘어가는 겁니다. 23cm. 제일 작은 게 23cm 나오네요. 23에서 24, 25. 지금 여기 중간 사이즈예요. 여기 어떻게 좀 엎어져 있어서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자, 다 담았습니다. 거시야 가장 큰 것들 33cm까지 나오고요. 27cm, 8cm, 100마리짜리입니다. 100마리. 28cm 나오네요. 위시알 지금 세보니까 딱 100마리에요 자, 23cm 가장 작은 것부터 35cm까지 가장 좋은 족입니다. 아, 눈 볼 때 30미입니다 큰 것들은 지금 32cm 나오고요. 좀 작은 것들은 26cm, 7cm, 27cm 나오네요. 속도 엎어서 지금 담은 거라 속 사이즈 비슷합니다. 어이구야, 나봐라. 자, 오히려 더 크네요. 이놈은 좀 작은 놈 빼볼게요. 작은 놈도 큽니다. 덮어가지고 우아리 씨알이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cm 나오는 30미 눈 볼 때 금태입니다. 중화새우입니다. 아, 사이즈 괜찮네요.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 손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대가리 까매가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에 얼음 담가가면 검정색 물이 좀 나와요. 물 버리시면 돼요. 대가리에서 나온 물이니까 이런 것이. 자, 두루 쓸 수 있는 중화새우. 자, 낙지입니다. 낙지 20마리 이상 들었네요. 정확한 마리수는 세하려가지고 이따가 거기에 올려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 세어보니까 25마리에요. 대가리 사이즈 보시고. 자, 다리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이런 거 사 먹으려면 사실은 살아있는 거 엄청 비싸고요. 그거하고 이제 가격은 비교가 안 되고, 씨알로 보셔서 초무침하고 데쳐먹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샤브샤브 느낌으로 해드시면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볶음으로 제육볶음에서 같이 넣어도 좋고요. 대낙지입니다. 청취 15미입니다. 큰 놈 하나 올라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40cm, 35cm. 여기 잔놈입니다. 잔놈 33cm짜리도 있고 37cm, 8cm 되겠네요. 이런 것들 중간짜리들은 45cm 나가고요. 중간짜리들은 15mm입니다. 성치. 자, 가자미입니다. 사이즈 좋은 건 8마리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장 것들이 속에 7마리 들었네요. 요만한 사이즈들.
잡니다. 이 밑에 있는 깔린 것들은. 이 친구도 이렇게 잡았고. 아이고 아파라. 여기 또 있네요. 15미입니다. 15미 가자미. 자, 25미 고등어입니다. 사이즈 섞여 있는 거고요. 33cm부터 32cm, 3cm 나오고요. 큰 놈은 가운데 큰 놈 한번 재볼게요. 36cm 나옵니다. 36cm, 7cm. 여러분도 36cm. 거의 중고등어, 대고등어 섞여 있네요. 큰 것들. 이런 놈 아주 탱탱합니다. 우아리가 엎어가지고 좀 새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게 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작은 거예요. 가장 큰 놈은 요 정도 사이즈. 엉텅합니다. 엎어 고등어입니다.